자, 바늘과 목줄을 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목줄 끝을 이렇게 잡습니다. 목줄 끝을 바늘과 함께 잡습니다. 그럼 다음 얘를 원을 만들어줍니다. 원을 이렇게 살포시 만들어줍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원을 만들어준 다음에 원을 같이 잡아줍니다. 이런 다음 손가락에 이렇게 껴주세요. 자, 같이 넣을 거예요. 바늘과 함께 돌아갈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바늘과 함께 하나, 둘, 돌리고, 셋, 돌리고, 넷, 돌리고, 다섯, 돌리고, 여섯, 돌리고, 일곱, 돌리고, 여덟, 돌리고, 아홉, 돌리고. 한 7번 정도 감아주면 되는데, 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감았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얘를 잡아주세요. 잡은 다음에 짧은 줄을 당겨주시면 돼요. 먼저 짧은 줄을 살포시 당겨줍니다. 그 다음, 요 원래 목줄을 당겨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목줄을 당겨주면 이렇게 예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 매듭을 살살살살 내려주세요.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더 꽉 조여줄 거예요. 조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매듭들은 이 안쪽으로 바늘기의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늘 뒤쪽으로 안 걸리게, 안쪽으로. 바늘 뒤쪽으로 안 걸리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예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